아, 이번 샷이 좀 어려운 샷인데요. 예. 지금 발이 내리막 라이에 발 위치, 왼발 위치도 아래쪽으로 상당히 어려운 샷인데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좀 많거든요. 드라이브가 정확치 않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 사이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어디로 가냐? 낮은 탄도로 오른쪽으로 지금 네. 미스를 하셨는데요. 네. 이런 샷 자주 나오죠. 많죠? 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5번을 잡았는데, 저는 공요 밑에를 좀 판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찍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못 찍으셨는데. 그쵸? 생각을 할게 이런 내리막 라인은 평지와 다르게 이제 이발 위치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어깨 라인도 바뀌고 모든 게좀 낮은 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기가 어려워서 이제 미스볼이 많이 나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똑같이 이게 평지라 생각을 하고 뒤에서 어드레스를 해봅니다. 그리고 연습 스윙을 하면요. 지금 뒤에 맞네. 보셨는지 뒤에 맞았죠?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높으니까. 높으니까 체가 여기 먼저 닿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뒤에 맞는 거를 가운데다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요. 몸이 예. 움직여야 되죠. 저 그러면은 왼쪽으로 조금만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안 바꾸고 예. 똑같이 스윙을 해볼게요. 공 앞에 맞았죠? 예. 이게 다예요. 일단 연습 스윙을 먼저 해보고 나서. 네. 이제 경사가 더 심하면 더 뒤에 맞겠죠? 예. 그러면 그만큼 더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깨 라인, 뭐, 더 찍어 친다, 전혀. 치는 건 똑같이. 똑같이. 스윙은, 네, 찍어 치는 거 힘들거든요. 찍어 그쵸. 친다는 거는 또 힘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고. 뒤에가 맞았잖아요. 예. 그만큼 내 몸이 다 왼쪽으로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연습 스윙을. 그래서 그 체가 임팩트 때공 라인에 맞으면 몸이 적당히 그럼 움직여지는 시작은 여기서 거거든요. 했나요? 시작은 공 뒤에 똑같이. 똑같이 놓고. 네, 공 뒤에 공이 여기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연습 스윙을 하는 거니까요. 공 위치에서 맞았나요? 예, 공 위치에서 스쳐간 것한 같아요. 번만 더 해보고 쳐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한번 쳐보실게요. 그 상태로 앞으로만 살짝 이동을 해서 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팠나요? 지금 보니까 이 샷과 별개로 티샷에서 제가 이제 레슨해드린 그런 지금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필드에 나가면 상황이 매샷 다르잖아요. 라이, 그쵸. 스탠스, 바람, 뭐, 거리. 그럴 때마다 그냥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고난이도 샷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다 버리고. 버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공을 깨끗이 맞추는 거예요. 네. 잘 떨어졌나요? 뒤로 공 옆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조금 더, 그렇죠. 왼쪽으로 좀 옮겨서. 잘 됐다. 떨어졌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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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내리막 라이에서의 샷. 평지라 생각하고 연습 스윙을 합니다. 클럽이 떨어진 자리만큼 이동한 후그 위치에서 다시 연습 스윙을 합니다. 경사가 가파르면 더 많이 이동하면 되죠. 상황에 맞게 한 가지의 포인트만 생각하세요.